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고 또 사방에 흩어지는,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적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이 전반부는 대부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그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의 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사야서는 끝내지 않고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그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를 계속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졌지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심판, 그리고 그 황폐와 그 이후에 임하실 하나님의 그 회복과 그 부흥의 시대, 그 예언의 말씀이죠. 6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네,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이런 시온과 예루살렘의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 근데 이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또 뭘로 표현하고 있죠? 쉬지 아니하신다. 성경의 독특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는 말씀 드렸죠. 똑같은 내용을 옆에 놓아서 강조하는 강조점. 잠잠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이것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일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볼까요? 그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그리고 그런 부흥하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네, 그 영광과 그 의가 이방 나라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3절을 볼까요? 3절. 네, 3절. 예루살렘을 향한 부흥의 또 회복의 메시지.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넌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것도 평행법이죠. 아름다운 관, 왕관. 이건 똑같은 이야기인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평행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네, 회복의 메시지죠. 4절, 5절은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계속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니, 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네, 아까 새 이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 이름. 그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헵시바. 헵시바가 뭐죠? 이 4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하면 설명하고 있죠. 예, 먼저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헵시바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 너를 향하여 헵시바라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헵시바. 난 너를 기뻐해. 그 얘기고요. 뾰라는 뭐죠? 네, 그 다음 구절.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정혼한, 내 결혼한 그런 신부와 같을 것이다. 이런 회복의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이름. 자, 5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4절을 설명하고 있죠. 네, 이런 결혼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 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리라. 네,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얼마나 기뻐하느냐,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이라.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야기를
계속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절에 들어가 볼까요? 6절에는 또 어떤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취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예루살렘 성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자, 아까 평행법을 사용할 때 잠잠하다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를 평행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네, 쉬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잠잠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건 뭘까요? 쉬지 않고 방비하도록 할 것이다. 네, 이런 회복의 말씀. 예루살렘 황폐하고 또 피폐한 그런 땅을, 그런 성을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라고, 새 이름을 줄 것이라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영화롭고 또 그 찬란함이 이방에까지 알려지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런 회복의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병행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6절을 볼까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이 부흥의 이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 그건 뭘까요? 6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읽어봅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병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취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지 않은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지금까지 6절까지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다면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꾸면 안속맞춤일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쉬지 말며.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희도 쉬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배우면서 사실은 이 62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장면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의 회복,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그렇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왜 느헤미야 시대에 그 부흥의 역사, 그 회복되는 역사를 왜 보여주실까요?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든 너희도. 자,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는 것이 안성맞춤이라고요? 너희도 쉬지 말며. 그렇죠? 계속되어지는 7절을 볼까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병행해서 너희도 쉬지 말라고. 7절. 왜 쉬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6절에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니까 너희도 그러므로 쉬지 말라. 그리고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7절에 보면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자, 첫 번째, 위에 말씀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쉬시지 않고 일하시기에 우리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7절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 관점으로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 위에 9절로는 우리도 그러므로 주님처럼 쉬지 말아야 된다. 근데 7절은 또 다른 각도의 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네, 우리가 쉬지 않으면 누구도 쉬지 못하시니까. 네. 자, 우리가 쉬지 않으면 누구도 쉬지 않으세요. 7절의 그 문장으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누구도 쉬지 못하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예언의 성취를 의미해요. 예언의 성취. 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이것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부흥과 예루살렘의 회복의 그 말씀을 7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예언, 당신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루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쉬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처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때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쉬지 않는 열심이 주님께 있을 거라고.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쉬지 않으면 누구도 쉬지 않으세요? 네, 주님도. 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쉬지 않는 그 구체적 삶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직감하도록 만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7장에 가서 이 쉬지 않고 해야 할 게 뭔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데요. 사무엘상 7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미스바테 성회의 그 사건 속에서 이 쉬지 말고 해야 할 게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7장 우리 5절부터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7장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자, 7장 5절부터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5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기 쉬지 말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자, 쉬지 말고 해야 할 것 그건 뭔가. 자, 그런 내용으로 한번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8절. 자, 사무엘 그리고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요구했던 요청, 그게 뭐죠? 다시 한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자, 여기서 쉬지 말고 했던 게 뭐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럼 무엇을 일컫는 말이죠? 기도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세요? 구원을 행하신다. 그렇죠? 주님이 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그 쉬지 아니하심이 본문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절을 또 읽어볼까요? 네, 이렇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단숨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죠. 그 결과 블레셋을 크게 격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의 역사.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게 우리도 쉬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행해야 될 그 행동 강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도죠. 여러분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시죠? 따라서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부흥과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쉬지 말고 일해야죠. 그런데 그 중요한 쉬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행동 방편이 있다면 그건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계획하신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늘 이 기도,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만들었던 한 중요한 인물을 늘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는 다니엘. 다니엘 9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을 그가 듣잖아요. 듣고 뭐 하죠? 기도할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세요. 그 다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쉬지 말고 일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기도 요청하실까요? 부흥, 참된 회복, 그렇죠?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의 그 부흥 그리고 그 회복을 이야기하시며 너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그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리고 교회의 회복,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8절. 자, 8절 또 계속 읽어봅니다. 계속되어지는 회복의 메시지죠.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 6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에는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실 것이라. 이건 회복의 말씀이죠. 그렇죠? 8절, 9절.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이것도 회복의, 부흥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중요한 메시지.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백성들. 자, 그 회복의, 그 부흥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당부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회복과 부흥의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큰 길을 수축하라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과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그 부흥,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예,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온전히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 이미 성취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서와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연결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 성취의 그런 서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어때요?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성취의 그런 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부흥과 회복을 선수하셨나요? 직접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부흥케 하고 또 회복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을 일컬어 바로 이 말씀, 큰 길을 수축하고 또 길을 닦았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부흥과 또 회복의 그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고 또 그 길을 수축하는 그런 예비자, 준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우리가 13장 마지막 장을 다루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흥과 회복을 이끌어냈던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회복, 그들의 신앙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부흥 다섯 가지. 저는 그 다섯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적 부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 부흥과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저는 믿어요. 다섯 가지 기억나시나요? 다섯 가지. 첫째는 뭐죠? 첫째. 네. 그냥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 않나요? 그렇죠? 첫째는 뭐였어요? 13장 서두에 기록되어진 말씀. 말씀을 듣고 네, 곧 지켰던. 그렇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 네. 제일 참 답답한 성도님들이 누구냐면 목사로서요. 받은 말씀도 많은데 여전히 더 배워야만 지킬 수 있다라고 이상한 그 신화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너무 답답해요. 내가 왜 지키지 못하느냐? 아직 덜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 배워야 된다. 아주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답답함은 하나님의 심정하고도 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몰라서 그렇대. 몰라서 그럴까요? 순종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신앙. 더 배우면 이게 순종이 수월할 것 같죠? 근데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이 11조 이야기, 11조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적은 그 수입을 11조 하는 게 쉽습니까? 많은 수입을 11조 하는 게 쉽습니까? 많아지면 어때요? 더 어려워져요.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알면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체 현상을 일으켜요. 여러분, 4차선 도로가 있다가 1차선으로 좁아지면 어떻게 되죠? 4차선 도로에 차들이 갑자기 1차선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병목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좀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도 지금 한 1차선 정도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행하기가 쉬워요. 근데 2차선, 3차선, 4차선 범위로 성경 지식이 늘어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난 그 중압감이 시달려요. 더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리고 더 스트레스가 더 심하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알아야 된다고 또 성경 쇼핑도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는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상하다는 얘기 안 들으려고 어디 가는지 보거나 하고 가라고 그래도 쉬쉬쉬하고 하여간 목사에게 알리지 말고 오라는 데는 100% 잘못된 데입니다. 목사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라는 데는 100% 잘못된 데. 근데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가가지고 쇼핑도 아니고 제일 답답해. 하여간 그런 신화에 빠져서 더 알아야 더 알면 이게 순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순종의 신앙은 그냥 순종의 신앙을 가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신앙.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은 생과 사를 가르고 복과 화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전 시대는 왜 이렇게 망합니까? 지금 이사야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죠? 결국은 하나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것은 죄인데 이 죄는 점점 그 세력을 자체적으로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죄는.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불순종이라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또 다른 죄를 잉태하고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 싹스를 거두도록 만들어요. 이 죄라는 속성은 그래요. 근데 이 죄를 잡는 중요한 비결이 무엇보다도 회개잖아요. 회개해버리면 이 죄의 세력을 급격히 꺾어버리고요. 그리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게 온전한 돌이킴 회개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도 돌이키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제 회복하고 부흥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로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좀 옥신각신 좀 엎치락뒤치락 한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 누가 모릅니까? 뭐 일관되게 잘한 것만 아니잖아.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그래도 방향성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그 몸부림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들었다 성경 말씀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영적 몸부림이 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와 회복의 시대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두 번째 신앙은 뭡니까? 두 번째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근데 왜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은 매력적이지 않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나는 가정이 중심이고 내 자식들이 중심이고 네, 생업이 중심인데 왜 하나님 성전 중심이 되라고 그러느냐. 그런 반감을 사는 메시지가 하나님 성전 중심의 메시지예요. 이 시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교회 중심인 것 같아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중심에는 교회 중심인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을 사고 매력적이지 아니한 이 메시지를 왜 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성전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주시지 않는다. 신앙의 부흥, 신앙의 회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부흥과 회복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전은 누구의 거처이게? 하나님의 거처이게, 하나님의 거처이게. 우리의 집이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소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왜 소중히 여깁니까? 그 어떤 가치보다도 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 가족들이 거하는 그런 거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왜 더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박혀있다면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보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자식들이 중심이라면 실은 내 가정이, 내 자식들이, 내 직장이, 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고는 하나님하고 충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세요.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을 올려놓고는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노여워하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뭐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는데, 하나님이 하여간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을 올려놓으면 대단히 노여워하시고 싫어하세요. 그래 보시면 다 파괴해버리세요. 왜 그럴까? 하여간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안 돼요. 나도 올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마다 다 파괴해버리죠. 아니 파괴가 안 되는데요. 마지막 심판날 다 파괴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출애굽에 대한 영화 한 편이 제작되어 12월쯤에 이제 개봉을 하는데요. 출애굽에 대한 출애굽의 그 클라이막스는 그 장자 치는 거였죠.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클라이막스는 장자 치는 열 번째 재앙이었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재앙이 다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모든 우상들을 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지막 심판날 모든 우상들을 치실 것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건 다 치시는 거예요. 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 생업 다 소중하죠. 얼마나 중요한 가치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있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 성전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크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 중심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반증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럼 뭐가 중심이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그 성경적 메시지를 들으면 모든 것의 모든 그 우상의 본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다 그러세요. 너다. 왜 가정을 또 자식들을 왜 또 너희들이 직장을 중심에 놓는 줄 아냐?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세요.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왜요? 우상의 본질은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포장을 달리해 놨을 뿐이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기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는 걸 하나님이 왜 대단히 싫어하시느냐. 신학적으로 우리가 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은 누가 자기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히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인 사람은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게 잘했구나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날 모든 1번부터 10번까지 그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한 우상 심판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로 들어가면 일곱 가지 심판을 얘기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잔을 부으시면서 뭐 나팔을 부시면서 일곱 가지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7도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하게 우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다 파괴해버리시겠다. 왜 그러냐? 꼬치꼬치 따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내가 삐져가지고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순전히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정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기분 나쁘다는데 여러분 연인 사이가 있어요. 연인 사이가 있는데 이제 배우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싫다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왜 싫냐? 왜 그걸 싫어하느냐? 꼬치꼬치 다 싫을 필요가 없잖아. 싫다는데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그걸 왜 싫어하느냐? 참 쫌생이다, 꼰팽이다 막 그러면서 네가 문제다. 왜 그걸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따지면 뭐가 됩니까? 더 악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그래 안 그래? 살아보셔서 아시나? 그 왜 싫어하냐? 난 도무지 당신 이해를 못하겠다. 이 쫌팽아 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 더 악화가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위는 당신 싫어? 그럼 나 안 할게. 왜요?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인가? 왜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까? 왜 그러시죠? 속이 좁으신 거 아닙니까? 왜 그거 가지고 삐지십니까? 왜 자꾸 이거 따집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게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 번째 신앙은 뭐였죠? 11조죠. 11조와 이 성전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내시는데, 11조 신앙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권 밑에서 나를 트레이닝하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기로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급격한 어떤 특별한 그 무엇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넣어 놓으셔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형시켜 나가세요. 이 하나님의 그 스타일은 천천히 그리고 긴 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보세요. 11조 그렇지.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그 다음 네 번째가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렇죠. 이거 뭐 한 번 딱 지켰다고 한 번 했다고 뭔가 뭐 확 바뀝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그 왜 그러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급격하게 성숙하는 존재입니까? 천천히 변하고 천천히 성숙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존재들입니까?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밥을 하루에 한 100끼 먹으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뱉어서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뭐냐면 하루에 3끼씩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셔요. 그렇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루에 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히 더 일어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 놓으신 건데, 우리 11조라는 것은 잠시 잠깐은 몰라요. 순간순간은 몰라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우리를 트레이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의 회복, 네 번째 신앙의 부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안식일, 주님의 날이었어요. 6일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라. 11조 개념과 똑같죠. 7일은 내 거다.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도록 하나님 만드신 제도.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사실 11조와 안식일이 무너지면 사실은 뭐가 무너진지 아시겠죠? 하나님 주권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주권을 부정하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러면 부흥을 위한 길을 닦고 수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신앙이 뭐였죠? 이방 절교였죠? 이방 혼 금지. 근데 이 시대는 이방 선교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방 선교의 시대. 누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제자가 돼야 됩니까? 누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제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누구를 통해서 제자와의 그 확장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예요. 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제자가 되기로 하세요. 그리고 제자를 삼기로 하시는 거. 어떻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로 사는 거죠. 제자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함께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계속
제자라는 뭐냐 1강, 2강, 3강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된 제자의 형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노출시키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어떤 강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방 선교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를 이제 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세례를 받듯이 세례를 받도록 돕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그리고 내가 제자를 삼는 것처럼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제자를 삼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부흥이요 하나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부흥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부흥을 꿈꾸고 그런 부흥을 예비하고 또 그 길을 닦고 수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라. 이거는 목회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목회하기 전부터 이제 단독 목회하기 전부터 이거는 공통 주님의 비전이고 또 사역의 사명이다라고 전합니다. 좀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좀 골치 아픈 일들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순수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시킵니까? 그래도 이건 문제 아닙니까? 당신이 할 일인데 왜 우리한테? 그럼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이미 오해 곡선을 타고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걸 왜 나 시킵니까? 이방 선교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두 공이 다 해당하는 거죠. 그 왜 목사가 우리한테 시킵니까?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일단 안 통하잖아요.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강의나 어떤 배움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배우고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그렇죠? 삶으로 이런 일들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해요. 이 사역이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역에 정말 헌신하게 되면 항상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그 경건의 훈련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부단한 그런 노력의 삶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에이 이방 선교? 그럼 선교사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 목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목회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게 다 그냥 흐트러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간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는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 하나님께 여러분 받은 온갖 좋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받고 전달하는 그런 제자의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참 다양하고 어떤 방대한 형태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봐요. 어떤 딱 한 가지의 틀로 그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행사하는 이 삶의 과정은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수단과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방 선교의 그런 부흥과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과 회복의 시대를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좀 관심 갖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그 초점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뭐냐면 내 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 거. 내 거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거 못 받는 것 같다. 뭐 흔히 그 아이들 그 예화 들지 않습니까? 자기 거 붙들고 있을 때 부모가 주려고 하는 좋은 거 못 받듯이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거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받고 싶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실 때 다 타버릴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 이뤄놔봤자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는 거 받아봤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로 기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받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 다 타버릴 것들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 것만이 정금같이 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 붙들어야죠. 네. 저는 그래요. 짧은 세월에 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교인들이 원하는 거, 교인들이 바라는 거, 교인들이 이루려고 하는 거 이루어지고 성취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런 신화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인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그것을 채워주면요 그게 더 강화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더 강화하고 자기가 바라는 걸 더 강화할 뿐이에요. 왜요? 그걸 트레이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신앙은 처음부터 그냥 순수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를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영적 몸부림의 삶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지 우리가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 그 충족도가 만족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뀔 그거는 신화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잘못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어져야만 해요. 이런 교회에 몸담으면서 모든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방향과 뜻하고 소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져야 돼요. 아, 우리 것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 걸 붙들고 있습니까? 이거 채워지면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무서운 그 사탄의 이 관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자꾸 속아요. 이게 되면 이러고 하겠다. 안 돼. 여러분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살죠? 부부간에 살고 계시죠? 이런 거는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변한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채워지면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 다 털어버려야 돼. 그게 안 되면 하나님 걸 못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처럼 시대적 부흥을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침체되어지고 몰락하고 뒤로 물러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을 꿈꾸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들이 닦고 수축해드리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여전히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이상과 내가 꿈꾸는 그 인간적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을 닮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처럼 그렇게 다섯 가지 신앙을 회복함으로 부흥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부흥의 시대와 회복의 시대를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쉬지 말라고 그런 너희들이 쉬지 않을 때 내가 쉬지 못할 것이라고 그때 그 쉬지 않는 게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을 꿈꾸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듯 저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흥과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닫고 길을 수축하라고 큰 대로를 그렇게 수축하라고 그러면 그 길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그 부흥의 그 신앙을 우리도 함께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내가 쥐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흥의 그 신앙을 하나님 저희들의 양손에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도 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쉬지 않을 때 하나님도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너희들이 쉬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시대를 회복의 시대를 꿈꾸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런 회복과 그 부흥의 시대를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도 쉬지 않고 하나님 그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흥과 회복의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너희들이 길을 닦고 길을 수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부흥과 회복의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그 신앙의 그 부흥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신앙과 아버지의 성전 중심의 신앙과 십일조와 안식일과 그리고 이방 선교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무너진 그 시대를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지금 침체할 대로 침체하고 참으로 암울할 대로 암울한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꿈꾸시고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과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열심히 특심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쉬지 않고 일하심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저희들도 쉬지 않고 그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부흥과 회복의 시대를 위해서 너희들이 길을 닫고 수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에 그 신앙의 부흥을